안녕하세요. 퀴겐슬러입니다. 목토 정중한 양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여기 국토정중앙 천문대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들이 다 잠정적으로 폐쇄됐다가 생활적 그 거리두기로 완화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속속 하나 둘 이렇게 개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정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영토의 개념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인점을 고려했을 때 섬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동서남북 사극지점을 잡을 수 있다. 이 사극지점의 기준으로 중앙경선과 중앙위선의 교차점이 우리 국토의 정중앙점이며 그 좌표는 동경 128도 02분 2.5초, 북위 38도 03분 37.5초이다. 이 좌표에 해당하는 우리 국토의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천리 산 48번지 일대이다. 정중앙 천문대를 관람을 다 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으십니다. 여기가 그 봉화산 생태 탐방로를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양옆에 있는 게 아마 라일락 같은데, 아, 향이 엄청 좋네요. 엄청 좋습니다. 아,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그 봉화산 산책로 생태 탐방로를 지금 올라가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400m만 더 가면 곱점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또 여기 또 풍광이 죽여줍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탐방객들은 안 계시네요. 아주 조용하고 혼자 가기는 그만인데요. 어쨌든 천천히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평상시에 좀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탐방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예, 저 이제 온 곳은 바로 우리나라 국토 정중앙점에 왔습니다. 국토중앙점입니다. 보이시죠? 해안구. 예, 여기입니다. 여기 와보면 휘몰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의 건립 취지가 국토정중앙은 우리 민족의 태동과 새 희망으로 새 출발하는 생명의 탯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통일된 국토의 정기를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중앙이며 청정자연의 중심, 평화와 꽃을 활짝 피울 한민족의 중심이다. 이에 우리는 국토 정중앙인 양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정립하고자 이곳에 상징 조형물을 세운다. 작품명은 휘몰이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쓰러져 버리고 마는 팽이의 역동성에 미래지향적 상징성을 표현하였고 음향오행원리의 상징 언어인 팔괘, 삼태극과 우리 전통 농악놀이의 상모의 생동적 형상을 조형적 언어로 표출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중앙의 길을 모아 평화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염원하고자 한다. 평화와 번영의 정기가 양구로부터 발원하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휘몰이 상징물을 보고 자 이제 하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